김호중의 팬들 극성인 거 다들 아시죠? 여전히 콘서트에는 극성 팬들이 참석했지만 일부 정신 차린 팬들은 그의 콘서트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 그런데 그 사람들이 콘서트를 취소하려고 보니까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게 나온다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. 수수료는 관람일 10일 이내에 취소하면 한 장당 4천 원이지만 남은 관람일 시간이 줄어들수록 최대 30%까지 수수료가 나오는데요. 그의 콘서트 티켓 가격을 보면 VIP석은 23만 원, 알석은 21만 원인데 보통 콘서트는 두 명이서 가니까 만약 알석 두 장을 전날 취소하면 수수료가 13만 원이 넘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상황에 만약 주최 측이 콘서트를 취소하면 예매자는 수수료를 물 필요가 없지만 김호중은 콘서트를 포기하지 않고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불만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. 거기다 이번 창원 공연에서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,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라는 뭔 이상한 소리까지 했다고 하네요. 한편 김호중의 국과수 결과에 따르면 그가 사고 전날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습니다.